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에 사는 박태경입니다. 오늘 어떤 일 때문에 제보하시게 되셨나요? 여기 신당을 모셨어도 누가 와서 신당을 이렇게 꾸며주고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느낌이 이렇게 오면 그걸로 이제 모셨어요. 그리고 어느 분이 지금 어떻게 오신지도 정확히 모르겠고, 근데 손님들은 이제 점사는 맞다고는 하는데 제가 뭔가 이렇게 답답한 거죠. 기도를 많이 다니고 뭐 전환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천신기도도 하고 하는데도 문제는 제가 어느 분이 어느 줄력에서 몇 대에서 어느 쪽에서 오셔가지고 뭘 어떻게 도와주시는지를 정확히 몰라서 그게 너무 답답해요. 알고 비는 거하고 모르고 비는 거하고 너무 틀리고, 전원에 모시지 않아야 되는 분이 계신 건지 그것도 모르겠고요. 남들 얘기만 이제 듣고 그런 거니까 선생님들한테 관리를 뭐 해야 된다, 구슬 새로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뭐 배운 것도 없고, 신당이 지금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지금 그것도 답답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엄마도 요 근래 이제 갑자기 쓰러지시고, 내 형제들도 자꾸 아프고 되는 일이 없고, 다 자꾸 동생들도 사업하는데 금전으로 다 없고, 막내 동생도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제가 우리 여동생한테 얘기 듣기로는 죽을까 말까 그 정도까지만 맨날 그랬다 그러더라고. 요즘에도 힘들고. 근데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게 됐어요. 시골 계신데 혼자 계시니까. 근데 무일 자식들도 없고 다들 이제 경제가 어려우니까. 근데 그 와중에 제가, 근데 그 선생님들도 제가 그렇게 하루 받아주시고 연락을 끊으셨어요. 제가 뭐를 좀 배워서 이 길 똑바로 가고 싶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많고, 지금 첫째는 제가 이 길을 안 가면은 온 식구들이 다 또 고동생에 살고, 제가 또 다시 도움 주셨던 분들한테도 또 제가 잘못했던 분들한테도 속죄하면서 살고 그러고 싶어서 겸사겸사 이렇게 제보하게 됐습니다. 오시느라고 고생하셨겠네요. 별 말씀을요. 아, 이렇게 보시고 계셨구나. 예. 알고 모셨어요? 선생님들이 모셔주신 게 없어서 제가 그냥 모시게 됐어요. 그냥. 혼자 스스로? 네. 그게 제 본인이 물어봐도. 받는 대로, 네네. 느낌대로, 네. 주시는 대로 이렇게 모셨다는, 네네. 거죠. 아니 뭐 신굿을 하고 가리를 했을 거 아니야. 할 게 없어서 잠잘 곳도 없고,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물어보고 이제 여러 군데 가신 다음에 이제 갔는데 이제 받아야 된다 그래서 받았는데 300만 원밖에 없어서 선생님들한테 그냥 두 분한테 그냥 조금 이렇게 차려가지고 그냥 하셨어요. 근데 다음 날부터는 선생님이 전화도 안 받으시고 그렇게 됐죠. 어쨌든 오씨 가정이고 자기는 박씨잖아요. 네. 제자는 맞아요. 맞는데 조상의 가리나 천도가 안 돼 있고, 네. 본인이 몸주 직성이라는 게 있잖아. 네. 어릴 때부터 여자로 태어난 대로 약간 남자 같고, 네. 모든 일을 책임감 있게 해 오셨을 거고, 네. 지금도 마찬가지고, 네.
이게 신을 모신 지가 한 10년 가까이 되셨겠지만 그 전부터 꿈도 빠르고 직감도 빠르고 몸도 계속 아팠을 것이고 네, 그죠? 네. 그러면 원래 박씨 가정에서 내려온 줄매기랑 네. 시집으로 왔으니까 오씨 가정에 이 줄매기가 동참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은 걸로 네.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제자에 몸주다 보니까 느낌은 받아. 그죠? 네. 느낌은 받고 사람은 뭐 어떻든 직감은 있으나 그걸 어떻게 써야 될지 해결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분이 정확하게 네. 저 신도 된지는 누가 주인인지 네 맞아요 그죠? 네. 그 다음 뭐 예를 들면 탱화에도 막 신령님도 계시잖아 네. 어떤 분의 주력으로 오셨는지도 본인이 네. 전혀 모르는 것 같아 네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할머니니까 그냥 할머니로 이름 모시고 예 네, 맞아요 그죠? 어떤 네. 할머니인지를 몰라 네. 그게 박신지 옥신지 네, 맞아요 어디서 오셨는지도 몰라 네, 그러니까 첫째는 전혀 조상 가리가 안 돼 있으니까 조상도 툭 치고 엄마를 이때까지 사업하고 돈 벌게 해줬던 할아버지가 계시단 말이야. 네. 대감 할아버지도 툭 치고, 시댁의 조상들도 청춘에 일찍 가고, 술, 여자, 노름. 네. 빼면 시체 아니야? 네, 오시집이? 맞아요. 그런 조상들이 한이야, 원이야 네. 하면서 대주아도 흔들어 보고, 네. 아들도 흔들어 보고, 네. 다 흔들어 봐도, 자기는 좀 무디다 해야 되나? 바보야. 신랑을 통해서 계속 변화를 줘. 죽인다 하고 폭력도 쓸 거고 목도 쫄아만 쓸 것이고 술을 먹으면 눈이 확 뒤집어진단 말이야. 애 아빠가 젊어서 이렇게 많이 폭력성 있고 술을 많이 먹고 도박을 하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헤어지게 된 계기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큰아들이 주변에서 얘기가 들으면 이제 큰아들 술을 먹고 인사불성이 되고 술로 의존을 많이 하고 지금도 자기 앞가림을 잘 못해요. 일은 한다고는 하는데 우리 막내 아들도 좀 많이 공부가 지금 집중이 안 된다 그러거든요. 아예 선생님들마다 좀 정신과를 가든지 아니면 ADHD 검사를 해보라는데 이런 쪽이 많아요. 그러니까 애 아빠 그러고 큰 아들 그러고 우리 막내 아들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면 또 너무 답답하고 그러니까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야 본인이 그러면 신이라도 모시면 괜찮을까?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신을 안 모셔서 우리 집에 돈도 깨지고 우리 신랑은 자꾸 바깥으로 돌고 애들도 자기 갈 길로 못 가고 저렇게 힘들어하는 거 아닐까? 아버지 안 닮았으면 좋겠지만 꼭 아버지 자꾸 닮아가고 그죠? 그래서 내가 뭘 잘못한 게 아닐까 고민 엄청 많이 하지 근데 이거는 누구의 잘못이 아니야. 자기가 살라고 모신 거고 지켜달라고 비는 정성은 알아. 뭐 형편이 안 되니까 옥수 발언이라도 하고 촛불 공양이라도 하고 형편대로 하지만 뭔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내가 아무리 공을 들인다 해도 진짜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계속 하신 거야. 그렇게 돈도 안 주지. 당연히 돈을 안 주고 손님도 안 주고 신랑이나 자식은 그대로 미친 사람 취급하고 본인이 미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들이 미쳐서 뭐 이렇게 한 거는 온데간데 없어. 이렇게 오시는 편 먹고 혼자 자기 때문에 다 이렇게 일어난다고 원망을 계속 하는 꼴이야.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조상이 조금 정리가 천도를 조금 해야 되겠고 왜 어떤 조상이 와서 우리 대주랑 시키면 아이들한테 바람을 환란을 일으키고 지겨지듯 뭔가 안정이 안 되게 가정에 환란을 주시는지 그죠? 그리고 대주는 왜 이렇게 술을 먹으면 내 정신을 넘주고 너의 정신을 사람이 변하는지 오늘은 찾아서 그런 조상들을 보내드리고 오시 가정에도 신이 계시고 박씨 명당에도 신명은 계셔 어떤 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이 가정을 지켜주실 건지 자 무당이 된다는 것도 내 가정을 지키자고 신이 오지 첫째는 남의 가정을 지키자고 오시는 게 아니거든요 내 가정도 안 되니까 엄마가 자존심 세잖아. 내게 이러니까 남한테 막 사람도 만나기 싫고 말도 하기 싫고 안 그래요? 먹는 것도 힘들고 자는 것도 힘들고 모든 게 다 우울하다. 점심에 코 박고 죽고 싶나? 울지 마. 고생했어. 혼자 이거 안고 그래도 이걸
뭐 어떻게 내모실 수도 없고. 막 잘해보려고 아무리 해도 한계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오늘은 가리 판단 지어서 모실 분만 딱 모시고 정성을 들여서 첫째는 가정 성불. 네. 남을 뭐 점을 치고 이런 무당으로서가 아니고 네. 첫째는 가정 성불 먼저 볼 수 네. 있도록 그래서 엄마가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네. 누구한테 빌어야 될지 그런 걸 제가 찾아 드릴 테니까 네. 같이 한번 해봐요. 알았지? 네. 고맙습니다. 눌러줘. 여기로 해줘. 항아리에 꽃가루를 씌우는 게 우리가 옛날부터 신주단지 모신다 하듯이 신주단지라는 겁니다. 그게 명을 주는 신이고 가정에 복을 주는 신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 신이 이제 남편 집에 모시는 신명인 거죠. 가정으로는 또 삼신 할머니도 되고 불사 할머니 명칭은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는데 신주단지입니다. 자 오늘날 오시가정 박씨명당 이정성 드릴 적에 아무리 제자라고 신은 판단 내고 싶지만 첫째는 신명이 오실 때는 인간 중생들 첫째는 명이 없으니까 명을 주자 오신다. 명이 건강하게 산다 해서 복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으니 또 그 위에 복을 주자고 오시고 이 두 가지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걸 주자고 오시는 신이 분명한데 그걸 주시는 분을 엄마가 못 찾으니까 아무리 매달리고 애를 쓰고 때를 써봐도 소통이 되게 힘들었던 거다. 네. 오늘은 이렇게 자칫 잘못 가다가는 오시 가정에 큰 우환이 올 한 해 갑진년 한 해는 들 수가 있으니 첫째는 가정의 우환을 막아보고 사고를 막아보자. 그 다음 제자가 불리고 못 불리고 그 다음 문제다. 그래서 오늘 주인공 할머니 오시 가정의 불사 할머니 그래도 자리 잡고 앉으시라고 그래서 제자 정성을 받아서라도 이 가정 명당의 우환을 막아주시고 살수도 막아주고 차례차례로 웃음꽃이 만발하다고 도와달라는 정성이 분명할 때 짧게라도 이래 갑시다. 칠성님 나를 모십니다. 일곱 칠성님 모시러 가요. 칠성님 내야 난데 보는 그 어디 매가 보닐랭가. 찬상천구가 지치 올라야 잠이 성이가 그대를 질서 방에다 내려다줘요. 이보시 이렇게 일곱 칠성님의 염주실을 내려다줄 때 서천서역 보냈더니 108염주로 만들었다. 이렇게 칠성이 오시는 일을 얘기한다. 엄마야 8년 동안 빌었다면서 칠성이 모시는데 빌지도 않나. 제자의 기본도 안 하고 8년 동안 뭐 했노. 오늘은 뭐 해주면 하고 안 해주면 안 주면 안 하는 거가. 네가 그래 뻣짓한데 뭐 누가 해주고 싶노? 일러주면 하고 안 해주면 안 하겠다는 거가 찾아서라도 해야지. 네. 내가 찾아서라도 밥벌이 해야 되고 찾아서라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내 식구를 살려야 되는 게 엄마 역할 아이가. 제가 지금 8년 차 됐는데요. 지금 어떤 분이 오셔서 어떻게 저를 도와주시는지 정확히를 몰라서 너무 답답하고 식구들도 지금 다 아프고 저희 친정엄마도 아프셨다가 또 이렇게 지금 계속 이렇게 식구들도 뽀뽀리 흩어지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선생님한테 좀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이때까지 살던 식으로 하면 신도 아무리 모셔도 또 가신다. 니한테 물을 게 없었어. 네. 받을 정성이 없었어. 네. 그러니 엄마의 기본을 다르게 생각해야 돼, 이제는. 네. 그래서 오늘날 오시가정 박시명당에 어쨌든 부부간에도 말썽 주고 자성간에 환란 주고 제자라고 신명을 모셨다 하나 그게 잘못됐다면 다 용서하시고 제자가 어리석은 중생이라 몰라서 그렇다고 감던 마음도 푸시고 매치반도 천설같이 풀으시어 이가정 연당에 호환 질고 막아달라 정성이고 칠성이 모셔놓고 오시가정 불사할머니 동참을 하시고 조상님도 다 풀고 갈 수 있도록 같이 가보겠습니다. 오늘날에 내 이놈 천상옥경 길문 열어 만조백간 천지시명 하에 받아 일곱 칠성임 내 모시고 재성임 내 모시고 윤시제자 불림 칠성의 길문 열어 오시가죠. 그래 불사 할머니다. 어쩌다가 우리 집이 이렇게 다 무너지고 얼거지고 네 이놈, 너는 그렇게 잘한 게 있어서 오시가든 두 번 다시 보기 싫냐? 어? 세상 사람들이 니만같이 다 사냐? 평생을 오시가든 원망이다. 뭐 때문에 이런지 한번 찾아볼 생각 없이 네 팔자 타령한다고 세월 다 보는 거 아니냐가? 어? 니만 몰라서 이렇게 할머니가 너한테 화를 내겠나? 그러니 누구의 잘못이니 보다 아가 너의 사주팔자 제자가 분명하고 장자가 분명하고 빈업만큼 너한테 명을 주고 빈업만큼 복을 주자 하는 게 제자다. 남의 집 점치기 전에 그래도 이 식구 안 버리고 이 신당이라 안 버리고 저 단지가 내가 주인공이 분명한데 너 외할머니 외증조 이때 다 앉아 있으니 기가 차고 매가 차 노르시고 그래서 오지가지 더 점점 멀리 갔다. 오늘은 이거 바로 잡아보자. 내가 들어서서 정치할 거고 내가 들어서서 이제부터 지켜줄 거고 찾지 마라 다른 신 아직은 너하고 내하고 만났어. 네가 죽어도 내 손보고 살아도 내 손보다 애들 애니다. 네. 그래서 너 선택한 것도 할머니고. 네. 그래서 입에는 눈물 지을 때마다 신에서도 눈물 짓고 조금만 더 참아라. 네. 조금만 더 참아라. 죽지만 말고 병신만 되지 마라. 만날 때가 됐을 때는 그때부터 내가 도와주마. 라고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모든 게 네 탓인 것처럼 화살이 니를 찌를 때마다 죽어볼까 살아볼까 이 고비고비 넘어온다고 얼마나 힘이 들었냐. 그러니 이제부터 원망도 다 내려놓고 미움도 다 내려놔 하나하나 길문 열어서 도와줄 것이고 차례차례 맞들어줄 것이고 네가 맑은 정신으로 따라오다 보면 꿈에 선몽 주고 한계를 봐도 아 이건 이래 써야 되는구나 라고 알게끔 세상에 이치가 있고 순리가 있는데 우리 어떻게 거꾸로 가냐. 고맙습니다. 저 단지 하나만이라도 네가 공을 들이다 보면 대길 지나고 차례차례 길문 열고 가다 보면 말문 줄 때든 주고 글문을 줄 때든 주고 대신님네 너의 몸도 대신 동참할 시점이 되면 그때 동참해서 도와줄 것이니 우선은 가정 선불로 알았지? 그래서 오늘은 조상의 바람, 영산의 바람, 허주어 신의 바람, 객사의 바람 오늘은 썩 걷어갈 테니 그리하라 증축하라.
오늘날에 조상님들은 이렇게 모셔놓고 오늘날에 옷이 가진 할머니 모셔놓고 무신생이나 박씨 엄마야 동자 왔다 네 동자 왔다 네 동자 왔다 진짜 웃기네 엄마니 네가 언제부터 우리 인정했다고 언제부터 어? 잘못했습니다 엄마가 돈 필요할 때 돈을 안 줬어 뭘 안 해줬는데 삶에서 엄마가 돈 때문에 걱정하면 돈 줬고 뭐 때문에 걱정하면 돈 해줬고 엄마가 삶에서 친정이고 시댁이고 다 걱정하고 살았다 그러면서 아빠를 통해서도 지금 열어주고 엄마 네가 하는 거 봐도 내가 열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고집 센 엄마야 내가 처음부터 엄마 보고 무당하자고 왔겠어? 업으로 열어주자고 재물로 열어주자고 엄마 니도 공부 다 하고 싶었는 거 못했는 거 애들한테 풀어보자고 오동자랑 손잡고 왔다 그래도 엄마 사랑하니까 내가 도술 있으니까 지킨 거야 앞으로도 지킬 거야 진짜 숨통 막힌다 술 안 먹을 것도 앞으로 술 먹으러 가고 다 근데 오늘 착한 척하지 너무 내가 다 꼬발라야지 그래서 웃어라고 그래서 할머니 잘 모시고 엄마야 하면 내가 도와줄게 알았지? 고맙습니다 애썼다 안다 아니까 지켰지 엄마 고생한 거 아니까 아빠도 잘하려고 하잖아 그치? 예. 엄마야 상처 있는 거 엄마가 풀어야지 우리랑 여기 상처를 엄마 자꾸 생각하면 뭐하냐고 바보같이 좋은 것만 생각해 지금부터 예. 그럼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나랑 한번 놀아보자 내가 엄마 몸에 딱 들어갈 수 있게 오늘 실컷 놀고 풀어야 할머니한테 듣기도 잘하고 응? 아빠하고 합의해서 애들 어떻게 잘 키울지 엄마 아빠 건강하게 버텨줘야지 하지 알았지? 그래서 이렇게 용신에 무리야 어부양으로 처음에 왔던 신명이 분명하고 첫째는 가슴에 이렇게 너무 안이 좋은 게 끼었으니 맑게 용신으로 닦아서 물기를 열어줄 것이고 네. 알았지? 그래서 가슴 성물 먼저 준다는 얘기야 네. 엄마가 잘못하면 확 친다 그건 나중에 이래 굿했는데 왜 이래요? 하지 마라 네. 그래놓고 우리 애자랑 실컷 한번 놀아보고 네. 판단 냅시다 잘못했다고 네. 속으로 빌면서 네. 그러면 이때까지 묵은 기운이 이마에 많은데 동자가 뚫고 들어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네. 엄마가 하나가 된다 생각해 네. 그 다음 신이 올 수 있게끔 선생님 해줄 테니까 네. 알았지? 네 가자 딱 들고. 네. 예. 엄마 지켰을 거지. 네. 동자야. 맞습니다. 엄마는 잘 모른다 아직도. 네. 그래서 동자가 이 칼만 들고 지금부터는 네. 엄마 지키고 아빠 지키고 네. 형아들 누나 지키고 네. 할머니가 자리 잡고 앉을 수 있을 때까지 네. 엄마 정신 맑게 해주고. 네. 그리고 엄마가 기도를 하다 보면 네. 알 수 있게끔 차례차례 알려줘. 네. 그래 해줄 거지. 네. 갑옷 입고 온 동자. 네.
엄마 동자야. 박동자. 이런 명패는 안 갖추고야 지금. 어? 네. 엄마 기도하면 알 수 있게 도와줘. 동자야. 네. 자, 이거 카드는 이제 할머니 주고. 네. 오반기 갖고. 이거 집에 가면 되겠네. 할머니 모시고. 네. 어떻게 할 건데? 엄마가 어떻게 해야 돼 앞으로? 열심히 기도해야 돼. 누구한테 빌어야 돼? 오시지만 할머니. 그게 공짜. 그치. 네. 그래야 엄마 가정이 편하지. 네. 편하게 해줄 거지. 네. 더 놀 거가 안 놀았대. 네. 이제 네. 이제 알았나. 네. 엄마도 이제 알겠나. 네. 인사해. 네. 세 번. 했어? 네. 오늘 사례자는 신당을 한 8년 정도 모시고 있으면서 어떤 신이 왔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걸 알고 싶어 했고 또 제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궁금했고 내가 신을 또 모시고 있는데 집안에 우환은 계속 생긴다. 이유를 알고 싶어 하는 제자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답을 찾았나요? 그 처음에 우리가 제자라 해도 신만 오시는 게 아니고 조상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부정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게 전혀 가려내지 않고 신굿이라는 걸 하게 되고 그게 부족한 부분은 자기가 기도를 하면서 뭔가를 받았던 걸 좀 그냥 스스로 모시게 되다 보니까 길이 너무 조금 엇갈린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주인공은 분명히 시댁 쪽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시댁은 전혀 뭐 조상이든 신명이든 판단도 내지 못했고 외줄로서 봤다 보니 이 사례자가 더 힘들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몸은 안 아프지만 자손이나 가정은 더 우환이 계속 들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기운을 바로잡고 주인공이라는 이제 신명이 계시잖아. 가정마다 대주가 있듯이 그래서 주인공 할머니 잘 모셔서 좀 빌다 보면 가정이 첫째는 편해질 거고 오늘 몸주 동자 찾았습니다. 제자로서 잘한다기보다는 첫 번째는 엄마로서 내 가정의 테두리를 잘 꾸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다 어느 정도 가능해지며 그 다음에는 또 제자로 갈 수 있는 길을 아마 신에서 열어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솔루션 받으셨잖아요. 네네. 솔루션 받고 나시니까 좀 네. 어떠신가요? 네, 좀 시원해요. 시원하고 또 식구들은 이제 또 앞으로 내가 열심히 더 하면 네, 좀 괜찮아지고 이제 나아진다니까 이제 최선을 다해야죠. 진농신야 조정으로 농사법이 마련되니 화덕신은 불씨를 마련하니 신의 천기네 천기 만물전기 마련하여 사바시기 남성들 중대 박시제자 중통자이기.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정성은 드리되 아까 말했듯이 기도는 꼭 네. 절 많이 하셔야 되고 업을 좀 많이 닦아야 돼요. 네. 업장을 좀 많이 닦아야 되고 주시는 거에 내가 원하는 건지 뭐 동자가 나한테 이렇게 하라는 건지 구분도 조금 해야 돼. 모르면 꿈에 선몽 줄 거니까 네. 저하고 이제 앞으로 의논해 가면서 하나씩 해결해요. 네. 파이팅.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